야 그래도 남자야. 내가 지금 아빠랑 그거 안 봐. 오오. 야 이거 기억 찾는 게 말처럼 들었어. 벌써 찾았지. 아이고. 제가 3년 동안 온라인 수강생이어서 선생님 얼굴을 한 번도 못 뵀었는데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. 그리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봤던 연극도 너무 재밌어서 정말 즐겁게 잘 즐기고 있습니다. 좋은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유익한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적심이랑 너무 뜻깊은 시간 보내고 너무 보고 싶었는데 수능 끝나고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. 연극도 정말 재밌게 봤고 이렇게 최적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. 일단 최정 선생님 만나게 된 게 진짜 너무 영광이었고 솔직히 말해요 저는 약간 영상으로 아프니까 뭔지 아시죠? 저는 친밀감이 있는데 선생님 저를 처음 보는 느낌. 하지만 이런 또 아련이 남고 미련이 나와서 추억이 되고 또 만남을 또 다시 기대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. 최적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치시니까 특히 정법도 그렇고 다 잘 가르치시니까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적자분들도 화이팅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화이팅! 공부하는데 힘든 시간이 많겠지만 그래도 최적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잘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. 화이팅! 정치화법은 최적쌤 안 들으면 손해예요. 꼭 최적쌤 듣고 정치화법 만점 받으시길 바랄게요. 앞으로의 적자분들께 우선 적자 생존이라는 말을 꼭 믿고 그대로 커리 타서 열심히 공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수험생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지만 분명히 힘들 때가 찾아오지만 그냥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만 끝까지 달려와주시면 좋은 결과 꼭 있을 겁니다. 적자 생존 화이팅! 일단 적자 여러분들은 이미 적자라는 것부터 최적 선생님 강의를 들었다는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 계속 들으시고 주변 사람들을 이거 불러야 돼요. 정법은 최적 이런 느낌인데 사문 하면 왜 최적이 안 나오지 저는 모르겠거든요. 진짜 최적 선생님 사문도 같이 꼭 들어주세요. 저는 3년 동안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했는데 늘 잘 가르쳐주시고 중간중간에 풀어주시는 썰도 정말 재밌어서 수험생활에 정말 원동력이 됐습니다. 앞으로도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들을 기반으로 열심히 잘 살아나가서 적자라는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해서 멋진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송중기보다 잘생긴 최적 선생님 사랑합니다. 선생님 사랑해요. 최적쌤 우선 적쌤 덕분에 저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에 좋은 기억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수험생 기간 동안 정말 행복한 수험생 잘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적쌤 항상 응원하고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. 적쌤 사랑해요. 아 맞아요 쌤 손 사이드 독서요 쌤 저 잊지 마세요. 사랑해요 쌤. 꼭 다시 뵐 수 있게 빌게요. 아니면 저를 TV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쌤 딱 기다리세요. I love you 쌤. 추위에 멀리까지 와줘서 정말 진심으로 고맙고 다들 좋은 추억으로 욕심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후에 우리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언제든지 기회가 되고 연락이 닿으면 또 웃는 얼굴로 또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제자들의 찬란한 청춘을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